네, 다 함께 합장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 주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파일 큰 불사를 끝내고 가름제일은 오늘 처음 이렇게 함께 한것 같습니다. 초파일 끝나고 18일 날 지장제일 때 우리 교무국장 스님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초파일 큰 살림을 끝나고 나니까 불사를 끝내고 나니까 신도들이 조금 보이더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가름제일이라서 많은 신도님들이 함께 설법전에 이렇게 동참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예, 꼭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예, 여름이 되면은 바다가 그리워져요. 그래서 오늘 좀 법문 타기 전에 먼저 음성 공양을 듣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식히고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합창단에게요.
다시 한번 우리 합창단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창을 한다길래 안동역에 사지 말고 돌아오라 통도사로, 이런, 또 우리 가늠의 회원님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태리 가곡을 하라 해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떠나가는 여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소렌토 가봤습니까요? 안 가봤죠? 나는 가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이태리 가가지고 저 남부 쪽으로 가다가 마치 소렌토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저 해운대 달맞이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났어요. 앞에가 톡 터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항구가 보이는데 그 항구가 바로 나폴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했던 이 노래가 돌아오라 소렌토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소렌토가 아니고 시레나라고 하는 바다의 요정이란 말이에요. 시레나. 그게 이제 이태리 말로 수리렌토, 수리렌토가 이제 나중에 소렌토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결국 그 지역이 소렌토로라고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돌아오라 통도사로. 초팔 때 왔다가 안 오신 신도님들이요, 돌아오라 통도사로. 18일날 우리 교무국장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꾸준히 절에 가는 까닭을 부처님 말씀했는데, 바로 그 경전에 나오는 구절과 또한 다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경전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부처님이 사바트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었다. 나는 항상 명확한 부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씀했다, 저는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금강경을 설했던 그 곳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쌍카라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이런 것을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합니까? 또 어떻게 훌륭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은 줄여서 말하건대,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같이 훌륭하게 되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달에 비유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쌍카라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훌륭한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법을 듣고 어떤 이는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법문하는 이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깨치니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여쭈거든. 또한 그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비유로서, 달을 비유로서 가르쳐 준 거예요. 똑같은 달인데 어떻게 다르느냐? 상카라야, 보름달은 처음에는 비록 조그만했지만 날이 갈수록 광명이 더해 마침내 둥글고 원만해져서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금달은
처음에는 둥글고 한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밤과 낮으로 줄어들어 나중에는 완전히 빛을 잊고 만다.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는 바른 소견으로 깨끗한 길을 지키며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바른 법을 알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시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보름달처럼 얼굴도 환해지고 인격도 훌륭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했으나 어느 순간 처음의 뜻을 잃고 바른 소견과 바른 믿음을 잃는다. 그런 뒤에는 점점 깨끗한 계를 지키지 않고 착한 벗을 멀리하며 바른 법을 배우기를 게을리한다. 몸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는 나쁜 말을 하며 뜻으로는 나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쁜 인연을 지음으로써 그런 목숨을 마친 뒤에 나쁜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이는 그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쌍카라가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비유로서 달을 비유로서 얘기했습니다. 쌍카라야, 보름달은 처음에는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날이 갈수록 차차차차 커져서 난중에 훤한 보름달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날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행동으로 옮기고 날마다 바른 소견과 바른 행동으로 날마다 그렇게 가르침대로 해서 바로 훤한 보름달과 같이 이렇게 얼굴도 훤해지고 마음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처음에는 보름달같이 해서 그렇게 생겼으나 그 가르침 처음 마음의 뜻을 잃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나태해져서 입으로는 나쁜 말과 마음으로는 나쁜 생각과 몸으로는 나쁜 행동을 게을리해서 결국에는 어두운 금은 밤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어떤 이는 날마다 조금씩 바른 견해와 바른 행동으로 실천하여 바로 초승달이 나중에는 보름달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말뚝심심을 냈다가 나중에는 시간도 가고 해이해져서 나중에는 금음달과 같이 캄캄해지고 결국은 맨날 악업만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숨을 마친 뒤에는 나쁜 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은 날마다 차근차근하게 열심히 닦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와서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고 바른 견해와 바른 행동을 실천한 사람은 마치 초생딸이 날마다 조금 커져서 보름달과 같이 얼굴도 훤해지고 마음도 훤해지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처음에 말뚝심심 푹쑥 내가지고 하다가 결국 난중에는
몸과 마음과 뜻이 차차 수그러들어서 나중에는 절집에 허물만 물을 나르고 흉이나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업만 쌓아가지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 제가 이 앞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장제일 때 너무 적게 온다고 해서 우리 가름제일 우리 불자님들은 날마다 날마다 부처님이 오셨다 오시거나 가시거나 그냥 내가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첫 번째는 승가라경에 나오는 꾸준히 열심히 바른 견해와 바른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 두 번째 법문은 뭐냐면은 이 중에서 보니까 오늘 법문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식 다이어트입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씩 웃습니다. 아이고, 법상 있는 스님도 뚱뚱하구만. 우리 교무스님하고 나하고는 다 스트레스 살이에요. 오늘은 부처님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는가 다 궁금하죠? 아주 부처님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과연 부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바트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에 코살라국의 파세 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왕은 숨이 가쁘게 몰아 쉬며 몹시 힘들어 했다. 나도 여기 올릴 때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이 파사 나대 왕도 그렇게 숨을 깊이 쉬면서 힘들어 했다는 거야. 부처님은 그에게 무슨 까닭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파세나디 왕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숨이 가빠질 때까지 먹는 과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점심 식사 때도 맛있는 음식이 있길래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자꾸 살이 쪄서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지경입니다. 몸짓이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찾아왔는데 헐레벌떡 하면서 숨이 가쁘고 아주 비퉁비퉁 하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숨이 가쁘며 몸이 비틀비틀 하면서 오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파세나디 왕이 이제 머리를 극적이면서 좀 미안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과식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시간이라서 그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길래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니 숨도 가쁘고, 자꾸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살도 찌고, 응?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좀 창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이 안 찌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재밌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왕의 하소연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계속을 하나 지어줬다.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은 씩 웃더니 하나의 계송을 지어줬습니다. 계송을 잘 들으세요. 저 뒤에 보살님,
뚱뚱한 보살님, 나하고 닮은 보살님, 뭐라고 개성했냐면 잘 받아 써서 집에다 하나 붙여 놓으세요. 나도 하나 써서 붙여 놓을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개송을 읊어줬어요.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실은 제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때 갔다 오면서 나도 그게 체중계 올라가니까 의사가 스님 비만이에요. 스님이 맨날 절에서 채소만 먹을 때 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해서 나도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좀 해볼까 하고 찾던 중에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좀 하자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좀 모두 좀 하자고.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은 음식의 양을 조절할 줄 조절해 그 양을 헤아려서 헤아린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입맛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먹고 나서 후회해요. 그래도 살이 찌면 찔수록 더 입맛이 땡깁니다.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음식에 딱 할 때 오늘은 좀만 먹어야지 하는데 먹다 보면 한 그릇 다 먹고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먼저 음식의 양을 그 헤아리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음식의 양을 절제할. 그래서 요즘 우리 스님들은 이제 지금 아침에 바로 고향합니다. 열의 응양기 아금 득부전 이렇게 합니다. 열의 응양기 응당이 양이 그 바로를 응양기라고 합니다. 응당이 양을 조절할 줄 안다. 부처님의 바로 그릇을 응양기라고 해요.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식에서 오는 괴로움이 줄고 건강도 하고 수명도 장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개송을 지어서 줬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파세나디 왕의 시종인 울타라가 있었다. 왕은 그에게 울타라가 그 시종에게 뭐라 했냐면은 내가 식사할 때마다 이 개송을 애워 달라고 했습니다. 울타라야 시종한테 내가 내일 오늘 바로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너는 옆에서 녹음기 같이 이 개송을 읊어라. 부처님이 말씀했던 개송. 사람은 음식의 양을 헤아려라. 그것을 잘 절제해야 된다. 그러므로 음식에서 오는 고통이 없어지고 장수하고 건강해진다. 이러한 개송을 음식 먹기 전에 시종 네가 울타라가 네가 옆에서 그 개송을 한번 읽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원정사에서 돌아온 왕은 식사 때마다 시종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대왕은 그때마다 조금씩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식을 피했다. 몇 달을 그렇게 하자 살이 빠지고 용모가 단정해졌다. 왕은 몰라보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기쁨에 넘쳤다. 왕은 부처님이 계신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제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케 해서 살이 빠지게 했으니 현세의 이익을 주신 것이요. 또한 중도법을 알게 했으니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파세 나대왕이 밥 먹을 때마다 울타라가 시종하기에 내가 먹기 전에 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개성을 꼭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음식의 양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니 놀라울 만큼 몸이 빠졌다는 거예요. 살이 빠졌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줬습니다. 현재 이익이 어떤 것이냐? 내가 음식을 조절케 해서 내 몸이 늘씬해지고 얼굴이 홀쭉해지고 건강과 그러한 음식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현세 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 이익과 후세 이익이 뭐냐면 나에게 중도 사상, 중도라는 건 뭐죠?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너무 폭식을 한다든지 너무 살을 뺀다고 막 맨날 며칠 굶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음식의 하루하루 양을 잘 조절케 해주는 그러한 중도 사상, 정도를 갈 수 있게 나에게 가르쳐 줬으니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한 번에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부처님께 계신 곳으로 향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욕심 때문에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여러분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교무국장 스님도 건강하고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그날까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라고 내가 오늘 두 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치 우리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향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고, 두 번째는 날마다 날마다 음식의 양을 줄여서 조절해서 늘씬하고 예쁜 그러한 불제자가 되자는 그러한 부처님의 다이어트법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서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교무국장 스님도 건강해질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얼마 전에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는 초팔 때는 고기를 팔았어요. 나에게 고기를 사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또 고기를 사줄 것을 함께 맹세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내가 처음 그 물고기 등을 키면서 첫날부터 초팔날 전날까지 내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등을 밝히는데 한 서너 개 키고 꼬리표가 안 달리면 내년에 다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비 오는 날도 나가서 등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불자만 이렇게 그 하주자만 해놓으면 신도님들이 그냥 바로 가요. 못 본 채 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앉아 있으면서 해야만이 우리 불자라든지 관광객들이 하나라도 스님이 앉아서
아이고, 참 불쌍해 죽겠다. 저 고개 하나 바르고. 측은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등을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가름제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건강하기를 살이 쏙 빠질 그날까지 다이어트를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